안녕하십니까. 트리키입니다. 아, 또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샤워하고 왔는데도 날씨가 봄이라 그런지 땀이 살짝 나네요. 그리고 막 황사에다가, 와, 완전 날씨 엉망진창입니다. 예. 비는 안 오는데 날씨가 완전 뿌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라지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앞이 좀 뿌연데, 미세먼지가 끼니까 뭐 장난 아니네요. 자, 아무튼, 좀 오랜만에 영상 켰는데, 오늘 저 꽃 싣고 올라왔다가 지금 꽃 내리고 있습니다. 꽃 내리고 지금 시간이 4시 반입니다. 오늘 1등으로 도착해가지고 요거 내리고 바로 용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용인으로 넘어가서 짐을 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꽃을 내리는 시간이 보통 빠르면 이 시간인데, 진짜 빠르면 이 시간인데 보통 보면 6시 7시 내려가지고 보통 8시 9시 돼야 마무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찾기가 참 애매해요. 다 퇴근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방금 바로 짐을 잡긴 잡았는데 전화해가지고, 한 6시 정도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혹시 지게트 탈 줄 아시냐? 예, 탈 줄 압니다. 아쉬우니까. 뭐 짐이 많고 이럴 때야 뭐, 아니요, 지금 뭐 지게차 못하는데 하는데, 지금은 짐도 없고 막 일이 아쉬운 판국이기 때문에, 아우, 지게차 탈 줄 압니다. 예, 해가지고 가서 직접 제가 싣고 바로 출발하는 짐을 잡았어요. 예, 다 퇴근한다고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싣고 가겠습니다. 예, 했죠. 당면 14바리트인데 용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꽃 내리고 바로 용인으로 넘어갈 때 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꽃 다 내리고 출발했습니다. 예. 여기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공차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짐이 없어가지고, 공차거리를 좀 이동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짐을 자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용인으로 한번 넘어가서, 짐을 실어볼게요. 일단은, 최대한 날이 밝을 때 가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뭐 제가 지게차를 완전 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이 좀 밝을 때 싣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가서 어둡기 전에 짐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리. 자, 목적지에 왔는데. 안내를 종료합니다. 당면을 어디다 빼놨는가?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당면 있네. 후진으로 돼가지고 당면 싣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면 14개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또, 열세, 14개 맞네. 아, 입식지게차네, 입식지게차. 이거는, 조금, 무시기한데, 잘 못하는데. 자, 아무튼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입식지게차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좌식지게차는 제가 좀 잘하는데, 저렇게 서서 하는 거는 입식지게차라 하거든요. 저거는 좀 힘들어요. 예.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뭐, 혼자 한번 실어보지. 14바리트 상차 잘해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입식 지게차 이거는 또 힘들어요. 또 손에 익지가 않아가지고, 좌식 있죠, 우리 일반 지게차. 그건 좀 쉬운데, 입식 지게차는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좀 이게 좀 민감해요. 이게 핸들이, 여기 핸들이 있고 올리고 각도, 그리고 이거는 앞뒤로 가는 건데, 이 발판에 이 두 개를 밟아줘야지만 운행이 됩니다. 아무튼 서가 하는 거니까 익숙지 않아가지고 좀 어리버리 탔네요. 그래도 뭐 깔끔하게 잘 실어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양산에 가서 엠사케도 하실 거야. 렛츠 기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지금 통도사 휴게소입니다. 통도사 휴게소 지금이 11시 13분. 아, 안 쉬고 다이렉트로 달려왔네요. 아, 오다 잠도 오고 약간 좀 졸립더라고요. 아, 그래, 일단 여기서 내일 하차지는 한 10, 한 5km 떨어져 있습니다. 15km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9시 하차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한번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자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원래는 요즘에 꽃이 바빠가지고 갔다가 보통 다음날 새벽에 실린 짐을 웬만하면 잡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이렉트로 치고 먹고 하려니까 와, 오랜만에 이렇게 피곤하네, 피곤해. 아무튼 여기서 오늘 푹 자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한 7시간 정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푹 자고, 뭐, 누워가 바로 잠자면 또 잠 안 와요, 또. 예, 피곤해가지고 막, 졸립다 해가지고 왔는데 또 바로 자려면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유튜브도 좀 보고, 좀 핸드폰 좀 보다가, 그리고, 잠을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영상 켜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무튼, 내일 아침에 총기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Let's get it.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아, 지금 양산 통도사 휴게소인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9시부터 하차하는데 도착하면 한 8시 될 것 같아요. 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는 낮식을 하고 나서 아침 햇살이 너무 눈부시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 빛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면 좀 뭐랄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이 선글라스가 거의 약 20년 전에 샀던 선글라스입니다. 20년 전에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갈 때 그 면세점에서 샀던 그 선글라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눈이 안 나빠가지고 사용을 잠시 했다가 이걸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라식을 하고 눈이 좀 좋아지고 나니까 이 선글라스가 생각이 나서 찾아가지고 운전할 때 이 선글라스 씁니다. 예. 이게 와일드하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빛이 잘 안 들어와서 눈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자, 아무튼 양산 어곡동으로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짐 내리고 그 주변에 제가 이전에 타이어를 교환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앞 타이어 위치 교환 또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달려가 보시죠. Let's get it. 제가 온 타이어집에서 타이어 바로 왔습니다. 아, 먼저 짐을 내리고 올랬는데 9시 하차라서 지금은 안 내려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막 문 열어서 차 없으면 타이어 갈고 올라가자는 생각에 왔는데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타이어 위치기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21세기 타이어라고 제가 오는 타이어집인데 사용 친절하고 좋아서 자주 옵니다. 나는 타이어가 앞 왼쪽 오른쪽이 왜 달린 속도 틀리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가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도로 지형 때문에 모든 차가 다 똑같답니다. 모든 차가 운전석 쪽이 많이 달고 보조석 쪽이 덜 다른데요. 빗물 빠진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로가 다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차고 어떤 차고 간에 타이어는 무조건 운전석 쪽이 무조건 많이 다른데요. 그거를 전 처음 알았네요. 아, 전 제 차가 뭐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사람이 알아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아무튼 위치기만 하고, 집 내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하차에 도착했는데, 지금 뭐냐, 차가 앞에 한 두 대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 뭐 8시 40분이기 때문에 9시부터 하차를 하는데, 뭐, 지금부터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바로 어디 대라 하길래 대했더만 갑자기 아 이거 아야 아니라고 물건 내리더만 이거 아니라고 다시 기다리라더라고요. 앞에 두 대 정도 내리고 와서 하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건 다 내렸습니다. 물건 다 내렸는데 물건 내리니까 찍지도 됐습니다. 아니, 와, 너무 복잡해가지고 미리 와 있는 차들 그리고 제품마다 내리는 위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그래 저거를 접수를 해야 돼. 또 접수를 하고 와서 또 라벨지하고 또 그 뭐냐
그 뭐 그 A4 용지를 뽑아가지고 제품 랩핑 안에다가 꽂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기사들이 해야 된다고 저기 사무실에 A4 용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붙이고 다 했어요. 저는 시킨 대로 열심히 깔끔하게 했는데 내일날 가니까 지게차 기사가 이거 왜 붙였어요? 아 붙이라고 그 사무실에 그 붙이라고 딱 그 A4 용지 해놨더만요 하니까 아 그게 뭐 며칠 전부터 바뀌었는데 그걸 확 사무실 그 사무실하고 저 현장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데 왜 내한테 그러냐고 제가 일단 뭐 사무실에 붙이나라고 붙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 하더라고요. 내리고 나니까 또 검수한 사람이 검수는 뭐 한 뭐 진짜 간단히 끝났어요. 간단히 끝나 수량 파악만 간단히 끝나고 바로 사인해주는 것도 들고 또 사무실 가서 또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또 사인 받고 고려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아 9시 30분 그래도 9시부터 일찍 가도 하차가 됐어요. 9시부터 하차더라고요. 정확하게 30분 만에 그래도 하고 나왔습니다. 앞에 부대가 있었지만 그 차는 또 뭐 빨리빨리 그냥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아닌데 처음 가보다 보니까 생소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저도 원래는 그를 라벨지를 붙이지 않고 내릴 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기사님이 오시더만 어 그거요 붙이고요 여 이래 하면 됩니다 하면서 처음 와본다 보네 하길래 어,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붙이고 어 스티커 붙이고 딱 나 이래 또 하면 알아서 딱 내려줍니다 하길래 아 그렇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 기사님 말만 듣고 그냥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네요. 아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현장 갔을 때 처음 가보는 현장 때 그렇게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도움 됩니다. 도움 되고 좀 안심도 되고 어 그런 게 있죠 초보 때는. 아무튼 그런 조언해 주시는 거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옆에 모르고 어떻게 하지 서 있으면 관심 가져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짐 잘 내리고 이제 저는 타이어 위치기가 또 했겠다. 아무튼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 쉬었다가 일요일날 버스 실을지 안 실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퇴근해서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해서 오늘 내일 푹 쉬고 일요일날 아마 곧 실을 것 같아요 또.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가 다들 아셨나? 내만 몰랐나? 타이어가 운전석 쪽이 많이 다른 이유가 도로가 약간 이렇게 비가 흘러내려가게끔 약간 이렇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 쪽이 하중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거의 99%의 차들이 운전석 쪽이 먼저 다른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에 그거를 미리 캐치하고 한 1년 정도 타고 나면 새 타이어를 교환하고 1년 정도 타고 나면 그러면 위치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멍청하게 몰랐던 분들은 미리 인지하시고 타이어 교환 하셔가지고 타이어 오랫동안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타이어방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몰라가지고 한쪽이 완전 맨맨하게 돼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제 조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이어 한번 확인하시고 교환하시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올릴게요. 자, let's get it!